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목사 김수문이 장계하였다. 6월 27일 무려 천인의 외적이 무트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렌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보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외인이 매우 많았는데 퇴병하지 않으므로 정로위 김직손, 갑사 김성조, 이희준, 보인 문시봉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적으로부터 위협당했던 제주. 고려시대부터 끊임없이 순환사는 이어졌지만 제주에도 대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승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사람들의 용기와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을 보여준 제주 대첩입니다. 발걸음 내딛는 곳곳, 저마다의 역사를 품고 있는 제주. 조선시대 제주 지방 통치의 중심이었던 제주성에도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1555년 을묘외변 제주 대첩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숨겨진 역사 제주 대첩. 그 역사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1555년 명종 10년 6월 28일 명종실록. 제주에서 급한 장계가 올라왔다. 제주 목사 김수문이 급히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21일에 외선 40여 척이 보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1~2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다는 화북포구. 제주 대첩 당시 왜구들이 1~2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렸다는 곳이 바로 화북포구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서 우리 제주의 최대 규모의 외적의 침입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을묘외변입니다. 1555년 6월 2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북포로 외선 40여 척이 들어오고 외적들이 약 천여 명이 되어 화북포에 침입한 이 왜구들이 거루마을이라든가 사라봉 일대를 거쳐서 제주 읍성 동쪽 높은 산 위에 이제 진을 치고 제주 읍성을 바라다보면서 공격을 해낸 것이죠. 이 제주 입장에서는 위험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1555년 명종 10년 6월 21일에 제주를 침범했던 왜구. 왜구는 과연 어떤 이들일까요? 특정한 시기, 보통 13세기부터 16세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기 동안 한반도라든지 중국 대륙을 무대로 해서 약탈이라든지 불법 행위, 이른바 우리 해적 활동 같은 것들을 했던 사람들을 왜구라고 합니다. 왜구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큐슈의 도서 연안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특히 농업 생산력 같은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활면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553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약탈활동이 활발해집니다. 1510년 삼포회란 이후 조선은 강력한 무역제재에 불만을 품은 왜구들의 잦은 침입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명종이 즉위한 1545년부터 1554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입했는데요. 1555년 명종 10년 을묘외변이 발생합니다. 제1차 을묘외변은 1555년 5월 11일 70여 척의 선박과 왜구 약 6천여 명이 서남해안 일대를 침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진포와 달량포로 상륙한 왜구는 진도 일대를 침탈한 후 강진과 장흥까지 진출하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을묘외변을 전후한 시기 때 왜구들 보면 철환을 날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란을 날렸다는 것은 즉 총기를 사용했다는 건데 단순한 해적 집단이라고 하기는 힘들 정도로 거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총기로 무장한 왜군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습니다. 장흥에 이어 영암으로 향한 왜군은 마구잡이로 약탈한 전리품을 수레에 싣고 영암 향교에 들어가 진을 치기에 이릅니다. 왜군이 이 향교에 주둔하고 있을 때 왜군 그 수장이 공자 위패를 모신 교의가 있습니다. 그 위판을 내려놓고 거기에 앉아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계속되는 왜구들의 무차별 공격에 영암성 또한 위험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순찰사와 방어사를 내세워 전투를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때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달사 의병장과 의병들이었습니다. 5월 24일 날 새벽에 영암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왜구가. 양달사 의병장이 의병들을 전부 다 이 산쪽으로 해서 쭉 해서 거기에 매복을 시킵니다. 왜구들이 옛날부터 우리 전라도의 이 사당패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깡제죽궁이나 아니면 줄타기 내는 걸 보기 하니까 애구가 막 웃고 난리예요. 그 틈에 공격해서 애구가 일단 패배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퇴각하던 천여 명의 왜구들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55년 6월 21일 보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닻을 내립니다. 결국 이 왜구들은 충청도 북쪽으로 이제 그들의 공격을 해 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 차단되어지면서 이들은 제주로 그 공격 노선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1차 을묘 외변에서 패배한 왜군은 울분을 사기지 못했습니다. 분기탱천한 그들의 1차 목표는 바로 화북포였는데요. 그런데 왜 화북포였을까요? 육지에서 내려오는 직항로선에 있는 이제 바로 포구이고 해상교통의 물류의 중심지로서 교통로상으로나 아니면 군사적인 요충지조 상으로나 중요했고 제주읍선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그런 포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와 중국을 오가며 약탈과 불법 행위를 일삼았던 외국. 제주는 일본과 중국을 오고 가는 중간 길목인 까닭에 왜구에게 있어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국의 도별도, 군현도 등 32종의 지도를 수록한 지도첩 동여비고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항로상으로 가면 일본 고토하고 연결되는 지역.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기도 편하고 또 돌아갈 때도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건너가면 되기 때문에 동여비고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맨 왼쪽에 죽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곳에 이제 왜구들이 배를 많이 정박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죽도에서 마지막으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식수 같은 것을 공급한 다음에 중국으로 떠나섰다 그런 섭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작 물자만 공급받았을 뿐 왜구는 제주를 쉽게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연적인 지형과 환해 장성 때문인데요. 왜구들이 제주도에 여러 차례 침략을 했지만 제주도는 사면이 저렇게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배댈 곳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래서 왜구가 여러 차례 제주도를 침입했지만 그들이 뜻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닷가 300여리를 두르는 긴 성인 환해장성. 고려 말 왕이 파견한 실랑 고여림 등이 축조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적의 침입으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어시설입니다. 환해장성 원래 축조의 기원이 삼별초를 방어하기 수단이었었고 그리고 나서 삼별초가 제주도에 집거를 하게 되면서 원나라와 그다음에 고려 조정에 대한 그 반군의 역할로서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왔었고 삼별초 이후에 지나서 여말선초가 되다 보면 이제 외국의 침입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때 해안변의 최적 방어의 수단으로서 이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외국의 침입은 거셌습니다. 1323년 왜구가 제주에 침입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와 탐라 기년에 등장한 이후
을묘 외변이 일어나던 명종 때까지 약 250여 년간 총 40여 차례 걸쳐 침입했는데요. 침입했던 지역 또한 추자도를 비롯해 하귀, 용수, 고뇌, 명월, 천리 등 섬 전체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성산, 신산, 온평리 그 지역에서부터 이제 구좌 지역, 조천 지역, 화북 지역, 저기 서쪽 애월, 그다음에 명월진까지 외국어 침입하기 용이한 지역들마다 쌓았다는 것. 외구들의 출몰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섬을 빙 둘러쌓았다는 환해장성. 화북, 조천, 온평, 신산, 태흥, 보목, 강정, 일과, 명월, 금능, 고뇌 등 제주 전체에 분포돼 있습니다. 일본 자국 내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주를 침략하는 외국. 그들의 침입에 맞서 환해장성과 더불어 쌓은 또 하나의 방어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연대인데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해 정치 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통신수단인 연대는 해안 경계 감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연대 자체가 사람이 올라오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가 외국가 침입을 했을 때 바로 조망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탐라순역도를 보면 여기에다 지붕이 세워져 있었어요. 지붕이 세워져 있어서 여기서 항상 조망을 했고 연군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시대로 이제 지키고 섰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홀로 외로이 떠 있는 까닭에 수시로 공격받았던 제주. 연대는 환해장성과 더불어 제주의 해안선을 지키는 굳건한 방어시설이었습니다. 제주의 방어시설이라 그러면 태종 때 이방원이가 집권을 하면서 전국을 중앙집권 체계로 마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주에 세 개의 읍성이 생겨요. 대주목, 대정연, 정의영 세 개의 읍성이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아홉 개의 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25개의 봉수와 38개의 연대가 제주 전역을 돌아가면서 외국의 침입이 용이한 지역마다 설치가 되게 됩니다. 구좌읍 하도리의 별방진.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 외선의 정박지가 근처 우도에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김령 방호소를 이곳으로 옮겨 별방이라 이름 지어진 곳입니다. 진성과 방호소 등 방어시설의 확충 덕분인지 1500년대 초반까지 왜구들의 침입은 수그러들었습니다. 1500년대 들어서는 외구의 제주 침탈 횟수가 급격히 감소해요. 이미 1500년대 초반에 제주의 전 해안선에 진성 축조를 비롯한 방어 체제가 갖춰졌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1500년대 들어서는 침략 횟수가 한 20년 단위씩 한 번꼴로 지금 문헌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포구. 이곳에도 외구의 침입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요. 제주의 대표적인 외란이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곳입니다. 신천리 포구인데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천미천 포구가 있었던 곳이라고 이제 알 수 있고요. 천미천 그 하류 지역은 그 평평한 현무암 자갈밭이 깔려 있기 때문에 포구가 이제 형성이 되지 못해서 바로 인근 지역인 요 신천리 포구에 이제 천미천 포구가 등장하고 왜구들이 천미포 외변을 일으킬 때는 바로 이 신창리 포구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1552년과 5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천미천의 이제 외란을 일으킨 그런 사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천미포 외란에 대해서는 명종실록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1510년도에 이제 별방진성과 이렇게 이제 수산진성 이렇게 그 동북 방향의 제주의 진성 방어 체제가 갖춰지니까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의 이제 연해는 우리 제주의 군사 방어 시설도 취약하긴 했지만 외적도 이제 그런 취약한 방어 시설을 간파하고 천미포 지역으로 외구들이 이제 상륙하고
약탈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됩니다. 제주목과 떨어진 남쪽 지역의 취약한 방어 체제는 곧바로 왜구들의 약탈 대상이 됩니다. 1552년 명종 7년에 발생한 1차 천미포 외란. 왜구가 정의연 천미포에 상륙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일삼았던 사건입니다. 관군이 물리치자 남은 왜구 30여 명이 한라산으로 피신했다가 몰래 어선을 탈취해 도망갔는데요. 당시 이 사건으로 제주 목사와 정의현감은 파직당합니다. 김충렬 제주 목사나 김인 이 정의현감이 외적의 침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들이 파직당하고 그 대신 제주에 들어온 목사가 누구냐면 임꺽정을 잡아서 처단했다는 이제 남치근이라는 목사가 바로 그 김충렬 목사의 들이어서 1552년부터 1554년까지 제주 목사로 활약을 하는데 바로 이 남치근 목사 때 다시 이 천미포 지역으로 외적들이 2차 침입을 감행합니다. 1차 외란이 발생하고 2년 후인 1554년 명종 9년. 왜구는 또다시 침입을 감행했습니다. 2차 천미포 외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1차의 경험에 비춰 천미포 지역의 방어 태세를 정비한 제주는 1차 때와는 달랐습니다. 왜선 한 척이 천미포 근처에 정박해 있다 10여 명이 침입해 들어왔지만 그들과 맞서 싸워 한 명을 사살하고 왜구들을 물리칩니다. 남치근 목사 때는 2년 뒤 역시 동일한 지역에 침투해오는 왜선을 약탈하기 전에 해안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10여인의 외적을 생포하고 결국 왜선이 이제 철수한 것으로 보아 2차 천미포 외변은 당시 이제 그 제주의 동남쪽 지역의 방어가 이미 경험을 한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방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2차 천미포 외란 발생 1년 후인 1555년 명종 10년. 왜구들의 또 다른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왜선 40여 척과 천여 명의 왜구가 화북포로 들어온 것입니다. 조선 숙종 4년, 1678년에 축조된 화북진서. 제주의 삼성 구진 중 가장 늦게 축조된 것으로 제주 대첩 당시를 조명하려면 화북포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 때 한승숙 목사가 제주에는 이제 방어소와 수전소를 쌓아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방어소는 이제 방어 대책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 그러면 수전소는 수전 태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군대를 이제 수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태세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종 당시의 화북은 공식 수전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포의 기능과 함께 수전소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왜구의 침입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제주도의 그 상황이 수년째 기근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흉년이 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침입해 오는 왜구를 방어할 만한 자강 능력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전까지 이제 제주도에서 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구 침입에 이렇게 응했던 사례가 별로 없었고 특히 다른 지역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지역이 이제 침입을 받게 되면 옆 동네에서 와서 이제 다른 중앙에서 파견이 된다든가 군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주도는 그조차도 용이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화북포로 상륙한 왜구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제주의 중심인 제주성으로 진격합니다. 화북포에 상륙한 왜적의 병력 수는 천여 명이고 거침없이 제주성으로 향하여 거의 뭐 반나절 만에
요 제주성 앞에 이제 도달하여 진을 칩니다. 이번엔 단순한 노략질이 아니었습니다. 해안마을을 침입해 약탈했던 이전과 달리 천여 명의 왜구가 제주 땅을 밟았을 뿐 아니라 이곳 제주성을 노린 것입니다. 제주성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주성 동성의 관문인 동문과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동쪽의 높은 언덕에 진을 친 왜구. 그들은 동문을 내려다보며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당시 제주 목사는 여진족 방어에 공이 큰 조선의 조자룡 김수문 목사였는데요. 당시 제주 목사였던 김수문이 중앙 조선 조정에 올려보낸 장계에 의하면 전투가 벌어진 제주성은 6월 27일이고 전투가 벌어진 시점에서 3일간 제주성을 포위하고 6월 말일까지 공방정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황우헌의 운주당 기문에 의하면은 고릉에 위치한 일본 왜적들이 성 안을 내려다보면서 활과 돌을 쏘아댕겨 비오듯 하였다라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주 성이 무너지면 제주가 무너지는 것. 뺏기느냐 빼앗느냐 일촉즉발의 상황.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숨막히는 대첩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뛰어난 장수 김수문 목사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김수문 목사가 아주 그 날래고 아주 용감한 군인들이라고 효용군 70여 명이 먼저 동문 밖으로 나가서 왜군이 진친 곳을 짓이겨 이렇게 이제 휩쓸고 그래도 왜군이 이제 퇴병하지 않자 물러나지 않자 다시 들어왔다가 바로 그 사인의 치마 돌격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사인의 전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서 다시 동문 밖으로 나가 왜군 진지를 휩쓸어서 다니면서 왜적을 물리쳤던 거죠. 정병이었던 김몽근이란 사람이 화살을 쏘아 왜적장을 쓰러뜨리니 드디어 왜군들이 이제 후퇴하고 김수문 목사의 치밀한 전략과 공격적인 그러한 리더십은 결국 제주대첩이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치마돌격대라고 하는 이 제주의 민군들이었습니다. 적과 이제 한 3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타고 적진으로 급속하게 뛰어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구들은 상당히 흩어져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제주가 왜구를 격퇴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전초가 됐던 것이죠. 애월읍 고내리에 위치한 고내봉. 나주김 씨 입도조 성역이 있는 곳입니다. 제주 을묘외변 당시 말을 타고 적진으로 뛰어들었던 네 명의 치마 돌격대. 그중 한 명인 갑사 김성조의 묘가 이곳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 묘역은 제주도에 있는 나주김 씨 그 상대를 모신 묘역입니다. 우리 나주김 씨 맨 원조는 운자발 운발이라고 그럽니다. 14대에 이르러 인충 할아버지가 제주도로 입도를 하셨습니다. 그 신엄리, 신엄리 남도로라고 하는 데서 정착을 하셨는데 거기서 쭉 6대까지 사셨습니다. 이 성조 할아버지가 바로 그 건공장군이십니다. 6대에 이르러서. 나주김 씨 입도 6대인 김성조는 치마 돌격대 4인 중 유일하게 건공장군의 칭호를 하사받았다고 김석익의 탐라기년에 기록돼 있습니다. 묘비에는 그의 기질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어려서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와 용기가 보통이 넘었으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성조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 제주도 말로 몰태우리를 하셨습니다. 동네 그 마소를 책임지고 당번제로 이렇게 돌보주고 당신도 집안에 이제 마소를 키우고 그런 몰태우리로 자랐는데 아주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말도 차고 활도 잘 쏜다 그런 소문이 나셔서 을묘 외변이 발생하자 김수문 목사와 함께 왜구를 무찌르는 데 큰 공을 세운 김성조. 하지만 이러한 공적은 안타깝게도 나주 김씨 집안에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제주도에도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 목숨을 걸고 향토를 지켜주신 분들이 있었다. 그걸 알므로써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고 제주도를 널리 알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의 그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주 대첩에서 승전할 수 있었던 데는 제주마의 역할 또한 컸습니다. 전투마로서의 제주마는 능력 또한 훌륭했습니다. 제주 조랑말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 기록에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여기 남아 있는 것도 우리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 말들은 그 쓰임새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는 육지로 보내져 가지고 전투마로 이용되기도 했고요. 그다음 1618년에 그 광해군 일기 기록을 보면 김만일이 기르고 있는 말 중에서 수천 피를 뽑아 가지고 전마로 활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1276년부터 한 100년 동안 고려 말에 몽골이 제주도에 그 말을 방목시키는 목장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오면서도 제주마 하면 다른 지역의 말보다는 상당히 좀 건강하고 튼튼하고 빨리 달리는 그래서 군마나 전마로 적합한 그런 말들로 아주 정평이 나 있어서 당시 세종 임금이 제주 중산간에 군마장을 만들어 가지고 공마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명마인 까닭에 공마 봉진되었던 제주마. 재빠르고 지칠 줄 모르는 제주마는 용마의 소생이라 하여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에도 탁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었을 때입니다. 고려말. 그 위화도 회군할 때 탔던 말이 제주마 응상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발과 뒷발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안전해서 이렇게 활을 쏟는다든지 사냥하는 데 적합한 말입니다. 뛰어난 김수문 목사와 70여 명의 효용군, 그리고 빼어난 제주마를 타고 적진으로 돌격한 치마 돌격대의 활약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둔 제주 대첩. 이 같은 승전의 기록은 명종실록과 김상원의 남사록,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두선왕조실록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듯이 영암의 수성과 제주의 파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지역의 을묘해변은 일단 성을 잘 지켰다. 그리고 왜구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어떤 그 수세적 방어의 성격을 띈 전과였다면 이 제주성에서 한 달 뒤에 벌어지는 을묘해변은 파적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너뜨렸다 격파하였다라는 뜻으로 제주 을묘해변의 승리를 조선왕조실록에는 엄연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제주의 중심이었던 제주목 관악. 그곳에 가면 제주 대첩 파적의 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주 대첩의 전공으로 자헌대부가 된 김수문 목사가 명종의 어의에 보답하기 위해 지은 망경루입니다. 1913년 일제에 의해 해체되었던 망경루.
제주목화나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복원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망경루가 제주대첩의 유적지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망경루 있을 적에 저 울묘변에 관련된 그 표지석이든 안내판이 있습니까? 이 없죠. 저 망경루가 세워진 어떤 유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울묘변이 나오고 울묘변 승전사를 얘기하고 거기에서 자그마한 영웅들 안내를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망경루뿐만이 아닙니다. 치마 돌격대의 영웅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김성주와 더불어 건공 장군 칭호를 하사받았다는 문시봉은 묘비만 덩그라니 남아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제주시 1도 2동 사무소에 가면은 그 조그마한 그 동지에다가 그 문시병 의병장에 대한 그 기록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저희들이 아는 것은 그 기록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서 야, 이거는 참 역사적으로 사회에다가 부각시켜야 될 문제다. 제주 대첩의 유적지를 알리는 것도 어렵지만 전적지를 찾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주 대첩 이후 방어 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까닭에 문헌에 나와 있는 전적지의 위치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수구 북수구라고 하는 게 돌다리죠, 쪽이 이제. 왜구들이 진을 쳤던 위치와 3일간의 전투가 있었던 전적지 등 역사 연구자의 고증을 통한 조사와 발굴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제주에서는 방어 체제를 상당히 강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 1단계로서 바로 1565년에 곽클 목사가 부임해 오면서 제주의 읍성을 동쪽성을 퇴축을 시키게 됩니다. 더 늘려서 쌓게 된 거죠. 을묘해변 때 왜그들이 근거지 되어졌던 그 동쪽 고능 높은 산 위를 이제 성을 더 늘려 쌓아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운주당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을 해서 제주 군사정책의 어떤 산실로 운주당을 창건을 하게 됩니다. 운주당 창건 기문에 의하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을묘해변 때 왜군이 진쳤던 곳이 동성 앞에 고릉 높은 능선이었다라는 그 귀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성 앞에 높은 언덕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추정할 때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오연교와 제2각 동쪽편으로 왜군들이 이제 진을 쳤던 곳이죠. 제주 대첩 당시 왜구를 격퇴시킨 전적지로 추정되는 오현교 일대입니다. 이게 산지천이에요. 예, 상류에서부터 이제 바다로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하류 지역에서 이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제주성 동성이 쭉 이제 쌓여 있었으며, 동문은 오늘날 지금 현재 보이는 요 주차장에서 좀 더 뒤편으로 을묘해변 때 70명의 효용군이 나오고 또는 사인의 치마 돌격이 나온 그 동문이 바로 이제 산지천 서쪽이고, 이 산지천을 두고 동쪽 지역, 요 동쪽 지역인 고릉 높은 언덕 부분은 지금 이 오영교를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이제 동쪽으로 바라보는 저 높은 능산 일대가 바로 왜군들이 이제 진쳐서 이 제주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공격을 가해서 사실상 을묘해변의 전적지는 오영교 아래 산지천을 중심으로 접전이 벌어졌는데, 1918년에 출간된 김석익의 탐라 기념. 이곳에는 제주 대첩 전적지로 남수구가 등장합니다.
김성조가 남수구에서 적을 패퇴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남수구란 지금의 어느 곳을 말하는 걸까요? 남수각이라는 용어는 옛문헌에서 찾을 수 없고 남수구라는 용어만 우리 옛문헌에 등장하여 이 남수각이라는 호칭은 조선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남수구와 제2각의 의미가 합쳐져서 남수각이라고 불리게 되지 않았느냐. 오늘날 을묘외변의 전적지로서 그 장소를 지칭할 때는 남수구가 바로 이제 격전지였다. 수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 오현교. 제주 대첩 전적지로 알려졌지만 당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구석 귀퉁이에 조그마한 전적지 표지석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을묘외변 전적지 표지석. 녹슨 철교 위에 남아있는 제주대첩 전적지 표지석. 이 표지석조차 사람들의 외면 속에 방치돼 있는데요. 마치 숨어있는 역사, 제주대첩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듯 초라한 모습입니다. 역사 유적에 대한 표석지와 이런 안내판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주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승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승전의 역사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역사연구 그리고 유적지 보존관리 대책은 서둘러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 최초의 승전사인 제주 대첩에 대해 제주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을묘외변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주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왜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 왜구? 네. 아니요.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이나 이런 때도 한 번도 안 을묘외변 들어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4.3에 대해서 그 외로는 뭐 그거 외로는 깊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거 저 뭐야 일본 그 좀 침입한 그런 거 정도 알지 뭐. 이 을묘외변에 대한 그 연구는 그 한국 역사나 제주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연구자들의 어떤 관심 부족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을묘외변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상당히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가 지금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경남, 뭐 충남 여러 단위 저 지역별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역사를 우리가 배워온 적이 없어요.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커리큘럼이 좀 더 필요하죠. 숨겨진 역사는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주 대첩이 더 이상 숨겨진 역사로 남을 수 없기에 최근 제주 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원래가 한 430년 정도 되죠. 유진해가 일어난 지. 근데 기존의 순환사 연구에서 탈피해 제주 유일의 승전사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탐구하자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집단화되었을지 분명히고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문제나 지역성을 이제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탐색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후부터 지역사회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제주도 역사를 보면 거의 피해사 중심의 또 이런 이제 조명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주 사람들의 또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일들이 없는가 조명하면서 이제 제주 을묘외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네, 봤을 때 제주 그렇다면 제주 대첩의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콘텐츠화할 것인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보다 앞서 다른 지역들은 이미 을묘 외변을 역사 자원 콘텐츠화해 활발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을묘 외변이 일어났던 이진포가 남아있는 전라남도 해남 지역을 비롯해 의병마을인 광주 박산마을, 그리고 장독샘, 향교, 영암성과 양달사 의병활동을 역사 자원화한 영암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저희 영암 같은 경우는 좋은 월출산이 있지만 월출산 하나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특히 영암 읍내가 쇠락하고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시점이어서 역사 문화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한 지역민들에게 구심점으로 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을묘 외변에 대한 역사적 흔적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주 대첩의 역사 문화 자원화를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승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승전의 역사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연구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란의 상황 속에서 민과 군이 하나가 돼 왜구를 물리쳤던 1, 2차 을묘 외변. 그 정신을 기리는 일은 이제 중앙이 아닌 지역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 중심적인 그 역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아주 귀중한 역사적 사실이 노드돌이 돼가지고 그게 모여서 중앙에 우리가 우원하는 그런 역사로 가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실제 이런 것들의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로서 지정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 일부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만 또 지금 이제 제주 또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억압받는 순환의 역사 외에도 제주인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승전의 역사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역사자원 콘텐츠 발굴을 통해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란 콘텐츠를 상품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콘텐츠는 제주에서는 늘 핍박받는 그렇게 역사를 배워왔거든요. 을묘 외변도 우리가 대첩으로 한번 불러보자는 거죠. 제주 대첩. 사람들이 좀 더 을묘 외변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도 즐기고 그게 결국은 제주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의 을묘 외변 같은 경우는 제주 유일의 승전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승전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제주는 늘 수탈과 침탈과 피해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담론화돼 있지만 그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점은 제주 유일의 승전사인 을묘 외변에 대한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제주민의 주체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접한 제주 대첩과 치마 돌격대에 대한 이야기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치 한산 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에 박재형 작가는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을묘 외변의 이야기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고 대다수의 제주도민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김성주 장군이라든지 그 문시봉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일 뿐이지 제주도민 곁으로 다가가진 못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적인 것이 마지막 말태우리, 이어도로 간 해녀 등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해 수십 권의 책을 펴낸 박재영 작가. 이제 더 이상 제주 대첩이 잊혀진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지 과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김성주 장군 같은 분들을 알게 되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제주 사랑 또는 이제 뭐 나라 사랑까지 가겠죠. 이제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책이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든지 어떤 예술 쪽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70여 년 전 이 땅 제주에서도 큰 승리를 거뒀던 대첩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약 200년간 외적의 침입이 없던 제주에 일어났던 제주 대첩. 커다란 위기와 시련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하나가 돼 극복했습니다. 역사를 세우는 일은 미래를 세우는 일. 제주 대첩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제주의 자존, 미래를 밝히는 일일 것입니다.